안녕하세요. 서울 실로원텔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양지유입니다. 이곳에서는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 서울 2019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포트체인의 김우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체인의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대표로 말하고 있죠. 포트체인에 합류하기 전에 SK를 유치하고 네이버, 삼성, 하나에서는 이제 핀테크 사업 CMO로 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디지털 쪽에 연을 맺고 있다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합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포트체인은 빠른 트렌드 추적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트렌드를 위한 정보 카페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트체인은 어쩌면 이더리움 혹은 질카 같은 프로젝트를 좀 유명화해진 샤딩 기술을 완전하게 적용한 첫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유연성을 확보했는데요. 실제 예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작년 TPS 경진대회라고 비트코인을 상으로 졸업한 일반 개발자 대상의 경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5만 5천 TPS를 달성했었고요. 5만 5천 TPS가 어느 정도 수냐면 글로벌 비자 네트워크 최고 속도 추정치의 5만 6천 TPS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술학회 IEEE 전기전자학회에서도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극복하는데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극복하는데 공헌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올해 4월 달에 대부분의 블록체인 쪽의 위원으로 저희 파운드를 초청했었고요. 위험성 관련해서는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스마트폰, 하나의 프로세서스, 트랜잭션 모델, 랜서 모델, 토큰 이코노미만 지원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복수 샤드를 적용할 수 있고 각 샤드가 자체 이코노미스를 다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드포크의 위험 없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에 모든 것을 다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메인넷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장점만 모아서 모두에게 개방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이제 리워드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합의 알고리즘의 특징은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많은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해시파워를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만큼 큐캐시 저희 토큰을 많이 스테이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킹을 많이 해야만 그게 실제로 많은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보통 51% 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블록체인은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51%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토큰 홀더들과 마이너들은 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들은 기기를 구입해가지고 마이닝을 했었고 토큰 홀더들은 익스체인지에서 토큰을 사가지고 가격 5만원 받았었는데 저희 POSW에서 협력형 채굴 방식사를 만들어졌어요. 즉, 마이너에게 마이너가 더 많은 해시파워를 제공하고 싶지만 QKC, 보유한 QKC가 그만큼 부족하다면 그 홀더가 지갑을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량을 바탕으로 마이닝을 하고 이 홀더에게도 마이닝 리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협력형 채굴 방식이 나온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이닝 커뮤니티에서는 뜨겁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 혜택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마이닝을 했던 독일 팀에서 팀인 네스트 그라운드 마이닝 사와 같이 이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마이닝 팜의 협력, QKC 마이닝에 대한 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해 주신